안녕하세요, 보니 대표님. 계산하기 싫으시군요. 이거 계산기 네, 꺼내셨어요. 직불 카드 바로 계산되는 네. 이거 아니, 있습니다. 가격도 안 물어보시고 그냥 계산해 주세요를 딱 그리고 하셨네요. 봤는데 네. 깎아주실 거예요. 아, 그렇죠. 계산기 들은 거 보니까. 65만 원이더라고요. 어우, 훌륭하네요. 65만 원인데 네. 한 30만 원 깎아주실. 반값에? 아, 반값에. 금액은 아무도 사러 안 오겠네. 아니, 떡은 깎으면서 웃음을 안 깎으시는 거예요. 떡은 5,000원짜리를 막 막 깎아요. 떡 깎는 사람 65만 처음 원짜리 웃음 안 봤어요. 아우, 정말 깎아요. 훌륭하다. 예, 훌륭하죠? 저희도 60만 원짜리 떡 있어요. 그런 것좀 구매 부탁드려요. 떡케이크를 맞춰야 되는데. 떡 케이크를, 우리 엄마 옷을 사가야 되는 그럼 한번 거죠. 볼까요? 우리 엄마 옷이 뭐가 있는지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아우, 우리 엄마 훌륭합니다. 이쁜 옷 하나 골라야 될것 네. 같아요. 이거 어머니가 이거 소화 가능하실지 잘. 너무 예쁜 스타일인데. 네. 아, 우리 엄마 예쁜 옷이 뭐가 있을까요? 이쁜 거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뭐라고 하신 것 같은데, 그거 다 녹음돼요. 고객님. 방송인이라 틀리네요. 그럼요. 연습 없습니다. 엄마 거 산다고 했는데, 안 사시면 안 그러면 우리 됩니다. 엄마 안 보여줘야 돼. 아, 그래. 안 옥상에 됩니다. 사님 안 보여줘야 아, 돼. 공약을 지킵시다. 나만 사줘서는 안 돼. 그지? 네. 그리고 이런 거 하나가 예쁠 것 같긴 한데 우리 엄마 이런 거 입을까요? 근데 너무 좀 이거 사이즈로 사이즈 어떻게 보시지? 88, 7788 이런 거. 엄마 사이즈 공개가 됐습니다. 어깨가 크진 않으실 것 같은데? 그것도 꽤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 예쁘긴 한데 네. 나 우리 엄마 여기가 팔이 좀 조이실 것 같아요. 진짜? 팔이. 아, 팔이 저희 엄마가 이게 등발이 좋으셔가지고. 이거 모양은 엄청 예쁜데 여기는 괜찮은데 팔이 그 팔을 수술하셔가지고 잘 이렇게 좁은 거는 못 넣으실 수가 있어서 이쁘다. 티가 났잖아. 엄청 편한 스타일. 이런 것도 편하고 오, 그거 훌륭한데? 막바라도 되고 안 맞아요. 되고 이것도 되게 너무 거의 지금 나와서 시원하고 여름까지는 되게 입으면 될것 같아요. 시원하고 깔끔하고. 이런 셔츠류 중에서는 큰건 없나요? 셔츠류 블라우스류? 이거는 사이즈는 그냥 풀이야. 이런 거는 사이즈 괜찮다. 이런 거 그거 괜찮은데? 내가 써야지. 요거 괜찮은데? 괜찮습니다. 이거 전좀 빠질까요? 아니, 우리 그 여기 떡 성현숙 대표님께서 네. 촬영을 엄청 잘하시는 아, 스타일이에요. 그래요? 네. 아, 이렇게 아, 올라가시는 네네네네. 아니, 사람이 다리가 좀 길어 보일까 했더니 안 다리 되네요. 어떻게 더 아, 짧아요? 네. 그러네요. 얘기하려고 하시지 네네네. 않았답니다. 이것도 예쁘고요. 그거 이것도 이쁘네요. 예쁘겠다. 이게 지금 요구랑 모양이 같다. 좁기도 되게 이거? 이거 조금 뭐야? 이건 또 틀려요. 그것도 이거 이쁘네요. 이쁘다. 무슨 쪽? 사이즈 편하고? 이쁘겠네, 이거? 그래도 이런 스타일도 입으시는구나, 블라우스 종류도. 네네네. 이게 인기 많네요. 이거 괜찮아요. 꾸준히 전략을 잡는 거고. 네. 이거랑 이거. 예쁜 것 같습니다. 어떤 게더 예쁩니까? 저는 어떤 개인적으로 차원이라서? 예쁜 거 아니지 색깔을 그 색깔을 좋아해가지고 연습 색깔이세요? 네네네네 아시죠? 네 어르신들은 막 진하고 그래 막 이렇게 해야지. 연한 거는 또 이렇게 네또 너무 매트해서 싫어하실 수도 있어요. 이거 예쁜 거. 이게 너가 나셨어요? 안 사시면 제가 살 수도 있어요 갑자기 안 돼요. 네 아니 네가 안 사시면요 네네 연수가 네? 아, 이거야? 아, 또 이건가요? 있어요. 이거 아, 이건 안 뭐, 사신다고 아니, 어머니랑 한 게 아니고 10개 20개 있어요. 어머니랑 같은 거 입을 10개 20개 수가 있다고. 없어가지고. 아, 시집 괜찮아. 갈 수도 있어서 조심해야 돼가지고. 괜찮아. 칠순잔치 날또 아, 똑같이 입고 그러니까요. 오실 건데요. 어머니 칠순잔치인지 내 칠순잔치인지 뭐. 이것도 화장하니 이렇게 되네요. 화장 어머! 어떤
어떤 거를 추천하시겠습니까? 저는 전 이 색깔. 성격이에요. 엄마들은 또 의외로 밝은 걸 안 좋아하는 분들이 또 계세요. 맞아요. 살쪄 보인다고. 저는 이거 탈까 봐. 저는 이게 좋지만 난 이거 추천. 네. 그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옷마다 다른데 이게 이 목 색깔이 또 되게 인기 많죠. 그렇죠? 세련돼 보이고. 어, 밑에를 좀 밝게 입을 것 같아서. 이거. 네. 그거 하겠습니다. 구매 확정. 구매 확정. 네. 내진 임박. 하긴 한데 살짝 보인다고 할까? 맞아요. 색깔이 조금 호불호가 있어서. 네네. 얘도 반응은 네네. 좋긴 해. 근데 네. 입었을 때는 얘가 좀 이런 반응이 고생. 어머니 선물은 네. 또 언니, 동생 자기 옷은 어디서 사는 거죠? 여성복 보니 태평동에 있는. 네. 이제 보니 예쁜 옷이 많다. 네네. 태평동 태평시장에서 건너편을 보니 예. 네. 어, 사장님이 되게 쑥스러워하세요. 그렇죠. 예, 무슨 SBS 방송국에서 온 줄 아나 봐요. 어, 우리 SBS 나왔다고 손님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누가 나오면 왜 이렇게 쑥스러운 거야? 이제 최병욱 대표님. 예쁩니다. 예뻐. 네, 예쁩니다. 이거 저기 그 뭐야 그 생사를 오가면서 서울에서 공수해 오신 그거 맞죠? 동대문 밤새서 갔다 오시 그날 떡이 돼서 오셨더라고요. 문도 못 열어. 예. 직업 정신. 꼭 사야 합니다. 그럼요. 써야 파는데. 그러니까요. 어, 알바 언니가 계시더라고요. 가끔. 네. 자, 다시 결제 창고로. 아, 네, 네, 네. 내돈내산. 내돈내산이. 오늘 수원에 쓰는. 네, 조심하세요. 이게 조금 이게 지금 위험하네요. 떡값을 깎아 가지고 아, 떡값을 깎지 말라고요. 떡값을 깎아서 이걸 사는 거예요. 네. 이건데 이만큼 네네. 아, 네. 훌륭합니다. 네네. 동대문에서나 볼 수 있는 그거죠. 네네. 네. 절대 말은 안 하시잖아요, 그죠? 계산기가 제2의 내 입이라며. 언니 이거 직접 끝. 네네. 이렇게. 너무 좋습니다. 오늘 칠순 어, 수건도 맞추고 떡도 맞추고 옷도 사고. 와. 네 맞아요. 현녀네 현녀야. 오늘 할 일 다 했습니다. 네. 아니 칠순은 어디로? 그냥 우리끼리 밥만 먹기로 하고요. 수건 받고. 어, 저는 갈 수도 있어요. 미래 그걸로. 내일이요? 아니요. 이번 주 토요일인가. 네. 포장 이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옷 뭐 드려야 되겠다. 어쨌든 본인의 네. 옷 사러 많이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클로징. 끝. 끝.